오늘하고 이제 내일까지 하면은 유다서 아홉 번에 걸쳐서 강의 다 마치고, 유다서 마치면 이제 제가 보니까 자세히 강의 안 해야 하는 신약성경이 두 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마가복음하고 골로새서. 자세히, 뭐 중간중간 설교는 했지만은 자세히 이렇게 한절한절은 안 해온 거.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을 할까? 계시록을 할 때는 계시록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도 가르치고, 나중에 하고, 안 한 걸 일단 다 하면은 신약 27권을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벽에 한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새벽에는 많이 안 나오셔서 여기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뭐 다 못 들었겠죠. 수요일 날도 강의하고, 이제 강의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새벽에 한 것도 해도 되는데 이제 조금 했으니까 더 걱정. 수요일 날 한 거는 한 5분의 1 정도가 들었는데 이걸 안 해, 그게 넘어가야 되나,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해야 되는지. 여하튼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볼 때는 오늘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오늘 나오고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라고 하신 것, 힘쓰라고 한 것, 네 가지를 힘써야 되겠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유다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냥 이렇게 말로만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 진실한 믿음, 진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유다서는 여기서 강력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구원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유다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4절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삶으로,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라든가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침으로 이 하나님의 이 고귀한 은혜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탕한 삶으로 대체시켜버리는,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 복음의 근본을 흔들어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트려버리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그 특징이 나타나는가, 그걸 계속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는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어제 또 다섯 가지 특징을 또 얘기하고, 그죠? 몇 가지 특징이에요, 그럼 총? 1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또 구약의 예와 예경까지 들어서 여섯 번의 예를 들어서 거의 뭐 한 20번의 짧은 성경에 계속 이야기했죠, 계속 아침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한 데는. 첫째는 거짓의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다 보여준 거죠. 아, 이 진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그런 사악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수술하고, 그죠? 그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안 그러면 같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유다서를 왜 썼는가,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보겠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쓴다 그런 말이죠. 맨 처음에는 뭐에 대해서 쓰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일반 구원론에 대해서만 가르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만 쓰지 말고 뭐에 대해서 쓰라고요? 그 주제를 더 좁혀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 믿음의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도록
싸움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싸움. 그런 자들과 믿음의 도로에 힘써 싸우도록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데 오늘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좀 한번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걸 또 따라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그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그 많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행하는 그 한 가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 오늘 그것을 얘기해요. 뭐 여섯 가지 특징도 얘기했고 세 가지 특징도 얘기했고 다섯 가지 특징도 얘기했고 열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공통적으로 일으키는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19절인데 19절 이런 것들이 이미 뭐라 그래요?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너희에게 다 가르쳤다 그래요. 그걸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기억. 그 특징이 나타난 사람. 19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를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결국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가르치고 또 거기 미혹돼서 따라가면서 산 사람들이 그 죄악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공통적으로 일으키는 게 뭐냐면은 분열을 이런 분열.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헐뜯고 비방함으로써 두 번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길을 갔던 구약의 예까지 들었어요. 고라.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 패거리들. 고라를 따랐던 제사장들과 그 250명의 군인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 땅 속에 산채로 묻혀 죽었다고 하는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또 어제는 뭐에 대해서요? 입을 통하여 불평과 불만, 원망, 투덜투덜거림 이런 거 많이 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 교육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른 교회 사회 갈 때 보면은 교육자들이 많으면은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어요. 딱 앉으면 벌써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막 해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병든 사람이에요. 이 목사지만은. 그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뭐 일반 성도 더 많겠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분열시켜요. 분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따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가면서 이제 자기 친했던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식사하시자 그러고 가니까 그런 자리에서 막 교회를 욕하고 가는 거예요. 욕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나한테 하길래 제가 그 말렸어요. 못하게. 목사님은 그렇게 다른 교회를 가시면 그만이지만은 그 집사님 여기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지금 그분이 장로님 되셨는데 예, 장로님이 되시고 다 교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맨날 해놓고 가면 그분이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건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다 망쳐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해놓고 가면 그 얼굴이 빨개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이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라 그 사람은 육체에 속한 자고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요. 성령이 없는 자다. 딱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육체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관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일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교회 파괴죄. 성전 파괴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딱 유다에 그렇게 벌써 어떤 사람이 할 때 알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에 속한 자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 그러니까 뭐에 다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을 찢고 성전 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누가 계세요 안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직 육신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득 이런 일을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경건 생활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구나.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첫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내가 우연히 요새 이렇게 톡 던지는 말, 불평, 그런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의 몸을 찢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속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 되게 하는데, 오늘 시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어떤 교회, 지금 장충교회인데, 거기 그 몇 년 전에 그 한 목사님 들어와가지고 청년부를 가리키면서 애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넣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음,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각돼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이미 애들을 다 오염시켜놨어요. 그래서 100명 되는 청년들이 그 사람 나가는데 다 따라 나갔어요. 다 따라 나갔어. 그래가지고 어디 저 사당도 어디 갔다 개척을 했다는데, 기회 같게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인데, 그래요. 좋은 분인데,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전에 그분한테 이거 보시오. 집사라는 분이. 아니,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지금 뭐예요? 행동이. 행동이 와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분열시켜 애들 데려 나가. 교회를 쪼개놨잖아.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걸 그걸 모르냐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야, 우리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보아라. 벌써 이 분열을, 교회를 쪼개고, 가르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이 사람이 흠풀어갖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야. 빨리 신고해야 돼, 이런 사람은. 사실은. 왜? 하나님 교회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고, 더 주님의 교회가 하나 돼서 주님 마지막 맞게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네 가지. 이제 유다서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힘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믿음은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의 도예요. 믿음의 도, 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우리의, 뭐예요? 신앙고백이에요, 신앙고백. 우리가 뭘 믿느냐는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자신을 세우며, 이제 자신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 원문에는 복수로 있습니다. 자신들을 세우며, 그런 말이에요. 자신들을 세우며,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신들을 세우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비예요, 건축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성전, 건물로 비유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건물을 세워가는 하나의 벽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하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 이렇게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를 세워가, 우리가 세워간다, 건축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너희 믿음 위에, 믿음 위에. 여러분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목공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높은 건물을 세우고 큰 건물을 세울수록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바닥에 탁탁탁 굳건한 토대 위에다가 이 건물을 세워야 이게 무너지지 않지. 모래 위에다가 세우면 그 아무리 화려한 아파트를 접어야 뭐예요? 저택을 접어야. 비 한번 오면은 확 무너지잖아요. 요새 그 잠실에 땅이 자꾸 꺼져가지고 지금 잠실에 사는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언제 서울이 이렇게 쑥 가라앉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 싱크홀이라나요? 뭐라 그래요, 이거? 예? 예, 팍! 자꾸 비가 많이 오면 밑에 이제 공사도 하고, 관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토사가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날, 폭! 어느 날 도시가 폭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우리 신촌도 하면 폭 가라앉았잖아요. 그 밑에, 백과자를. 폭삭, 가라앉은 적이 있어요. 건물이 가라앉지 않으려면은 토대가 굳건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여러분 개인의 믿음도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신들이라고 복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 믿음에 우리가 믿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야 돼요. 3절에서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 그랬죠.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그래서 이거 제가 3절을 공부할 때도 또 다른 성경 가르칠 때도 세 번 계속 가르쳤는데 우리가 뭘 믿어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진리가.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초대교회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딱 만들어 놓은 게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신경,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아까 외웠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가가 사실은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쉬운 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빠져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것만 좀 더 보완하면 좋은데 그건 할 수 없고. 그래 우리가 믿는 내가 뭘 믿는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죠?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 하나님 나라의 땅 이루어짐까지 내가 믿는 것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제가 주문에 외우듯이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뭘 믿는가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신경을 한번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나 교사들 다 모아놓고 한번 다시 한번 가르치는데 구역장만 가르쳤는데 강의하는 다 있어요. 제가 준비하는 게 좀 더 보완을 해서 한번 토요일날에는 뭐 이렇게 다 후에 오후나 모아가지고 하루에는 다 못 가르치고 몇 번에 걸쳐서 한번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올해 안에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책도 한 권 못 읽고 있어요. 특히 유다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도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뭐 힘써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앞에 하나 붙여놨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또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한번 기억나세요? 주일날 에베소서 공부할 때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생각나세요? 제가 그때 이미 가르쳤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해석하기를 이거 방언이라고 그러세요. 방언.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이란 말 어디 나오지도 않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고린도 교회 보면 방언 때문에 교회 문제가 생겨갖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술 취했다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와서는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여기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방해도 많이 받고요. 기도하려면 마귀도 막 역사하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려면 막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서 무섭게 하기도 하고 잡생각 나기도 하고 지루하게 하기도 하고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3분도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안 돼. 집중이. 합심기도?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금요기도 못 나와. 왜? 한 시간 동안 기도를 못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할 내 의지로 되는 건가요? 성령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뭐라 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명령을 한 거니까. 인도하시면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도 주님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졸리지 않게 하시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주원 무원 졸다가 막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인도해 주시면 내 안에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지켜주세요?
성령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중원부원하는 기도나 뭐 기도한 거 아니 종교 간 건지 제가 알지 못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정신 차려서 여러분 구할 바를 하나님께 다 구하고 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여러분의 신앙도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도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그러려면 진리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하나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말씀이 저도 계속 묵상을 많이 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래.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랑 안에 자신을 계속 머물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제가 뭐 어떻게 이거 설명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어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그 사랑해요. 자기 아내를. 그래가지고 당신은 내 사랑 안에 거하시오. 그럼 그 아내가 남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신실하게 사는 거죠. 신실하게. 그죠? 신실하게.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딴 눈 보고 바람 피고 댕기고 남편 몰래 딴짓하고 댕기고 그렇게 하고 댕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걸 남편이 알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랑으로 보호하지 않겠죠. 주던 혜택도 안 주고 다 끊어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신실하는 거예요. 세상에다 바람피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을 어디다 비유했어요? 세상의 가늠만 달, 가늠에다 비유하잖아요. 가늠이란 말로. 세상의 가늠에. 그 이야기 호세아서 나오는 거,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잖아요. 고멜.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꾸 남편 버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옛날에 그 습관이 들어 술집에 가고 또 다른 남자 품에 가. 하나님이 가서 뭐라 그래서 호세아 너가 데려오라 했잖아요. 데려와 또 데리고 살으려 용서하고. 예? 호세아가 어느 날 데리고 오는데 마음이 막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야, 호세아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거기에. 네? 여러분이 한번 거꾸로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남편이, 우리 남편 자꾸 용서하고 데려오는데 또 와서 남편, 그 남편을 데려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갑니까, 여러분. 예?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위대한 사랑. 아들을 주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여러분처럼 새롭게 나오시면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했으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예? 만사 오케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아 그분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인데 아까 뭘 믿어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잖아요. 그분이 자기 외아들을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거 믿잖아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거 믿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 사랑에 신실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뭐하는 일 힘쓰라래요? 영생에 이르도록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뭐예요? 영생 언제 주세요? 영생이 뭐라 그랬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이란 말 번역이 좀 그렇다 그랬죠. 제일 오해한 말 중에는.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오는 세대의 삶이라 그랬죠. 오는 세대의 삶. 제가 여러분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의 삶은 이거잖아요. 이거. 이건 영원하지 않고 이 육신은 썩고 죽고 병들고 화장해서 태워져. 근데 이 세상으로 하면 그럼 끝나는데 오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 그랬죠. 지금 아직 오지 않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오는 세상에서의
그 축복이 들어가려면 거기에서 사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 부활이라고, 우리 다른 말로 부활한 몸. 그 영생. 그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그 영생을 받을 때까지 그 예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라는 거,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 믿음의 또는 경주, 마라톤을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 믿음의 경주에 포기하지 말고, 대마처럼 세상을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인내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